시작하시면 돼요. 네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. 안녕하세요. 네. 얼굴 푹 찌그러지 마시고. 네, 목소리 크게. 네. 네. 뭐 간단한 거 물어보기 전에 네. 그냥 제 속에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네. 이게 내 심정이 본인의 지금 심정인지 그냥 돈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이 없어서 생활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이 무당할 거예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예? 네? 돈이 무당할 거예요. 할 거예요, 안 할 거예요? 무당을 할 만큼 끈기가 있고, 무당을 할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. 가정을 포기하고. 자, 가정을 포기하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결혼했잖아. 했죠. 네. 결혼을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서 하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는 가정 포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모든 걸 포기를 다 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제 눈에는 본인이 뭐 할머니가 왕래를 하고 동자가 왕래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는 사람으로 보이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. 아, 제가요? 네. 너무 본인 지금 나이가 무슨 몇 살이에요? 토끼. 네? 토끼띠요. 토끼띠요. 알면서 본인은 너무 일찍 왔다. 일찍부터 뭐 이상한 전생 없었어요?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. 10대나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이나 맞아요. 응. 아이고. 어찌 하려니까 참. 요, 성심한 거 하나 보면 세. 이름 적을까요? 아니요, 이름 적을 필요 없고, 그냥 성심만 적어요. 본이 어딘가 하고. 생일 알면 뭐 적으면 좋고. 아유, 본인한테는 내가, 본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. 내가 꼭 뭐, 무당점을, 선생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? 같은 신명인데. 제가 며칠 전에 쫓겨났거든요. 엑소시스트 나와라고. 면허 갖고 와서 안 해준다고. 귀신이 너무 많이 씌웠다고 그렇더라고요. 네.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, 보니. 그래서 귀신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끼친다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힘들었거든요. 엑소시스트에서 안 받아주대요? 아니요, 그런 데는 저는 신청한 적이 그럼 뭐, 아,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. 그런 데 나가라고. 나는 해줄 자신 없다고. 뭐가 해줄 자신이 없다고? 뭐 굿이라든지 뭐 누가 해줄 자신이 없다고? 그 무속인 분께서 저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? 네. 그 선생님 현명할 수도 있죠. 무조건 신가물이라고 해서 제자 욕심에 제자를 막 내루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많은 반면에 또 그렇게 앞에 말한 그런 선생님처럼 솔직히 뭐 금전을 떠나서 제자 욕심을 떠나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안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제자고 바른 제자예요. 점사를 제 아무리 쪽집게 같이 뽑아도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. 아시겠죠? 물론 저는 저한테 이렇게 당첨이 되어 오면서 저에 대한 뭐 제 유튜브를 봤는지 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애동 제자이기 때문에
본인에 대해서 젊게라든지 본인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도 본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케어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할 줄 몰라요. 네. 네. 그게 가는 길에 대해서 도움은 될 수 있어요. 네. 네. 본인이 혹시 몸이 가렸거나 뭐 몸에 뭐 난 적 없어요? 저 진짜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. 너무 심해가지고 네. 제가 17살 때도 이랬는데 그때 대학병원 가서 막 뜯어가서 검사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때 갑자기 사라졌다가 막 갑자기 여드름 나고 저 상처 되게 많거든요. 여기 와서도 계속 긁었어요. 막 온몸이 막 가렵고 제가 본인한테는 앞으로 뭐 다음 달에 차 조심해라 뭐 물 조심해라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. 네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본인이 알아서 속속속 잘 피해갈 거니까 자 그만큼 본인은 촉도 좋고 느낌도 좋고 말문이 터졌는지 안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자 본인이 말문이 안 터졌다고 말문만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자 끝나는데 앞에 그 점을 개인적으로 보러 가셨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느낀 대로 저 지금 귀신하고 정말 영이 맑고 앞으로 이 제자가 가려면 깨끗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은 맞으냐 앞에 서는 사람들이 본인을 불려주실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동자나 선녀라든지 이 신령님들은 그 앞에 귀신들 때문에 앞으로 나오질 못해요. 네. 그 귀신이 없고 이 본인이 영이 맑고 할머니만 딱 앉아 계시면 본인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. 자,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지금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. 이 네.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. 왜? 남편이 봐도 이제는 두 발 두 손 다 들었을 거예요. 어느 정도 이제는 뭐 굿을 하게 되고 내린 굿을 하면은 이제 그는 돈 부분부터 이 돈이 많이 들어요. 네? 돈 많이 들고 네.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부끄럽지만 아. 이 시내림 때 빚진 걸 다 못 갚았어요. 아. 아직까지 네.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참 미안하지만 제가 시내금전으로 제가 그 이 가는 길에 많은 빚을 진 걸 갖고 나가고 있어요. 네. 참 서글프죠. 그만큼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인연적으로 힘들어요. 힘든데 저한테 이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정확하게 묻고 싶다면 네? 네. 가야 돼요. 본인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이지도 마시고 네. 그런데 지금 가는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간다면은 선생이 있으면은 이렇게 돈을 준비해서 갈 수가 있어요? 아니요, 그럴 수 없죠. 안 되죠. 어떻게 버틸래요? 아, 근데 저는 그냥 본인 업 돌려갖고 다른 일 하고 안 돼요. 내 본인의 지금 기운을 눌릴 만큼 네. 업을 돌리기는 지금 넘쳐나요. 본인이 신내림을 안 하더라도 네. 본인 제대로 조상부터 풀어줘야 돼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지금 본인한테는 이렇게 불려주시러 오신 분보다 원하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. 저한테 원한? 네. 아니, 본인한테 원한이 아니라 네. 이렇게 뭐 젊어서 돌아가셨다든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든지 아, 이런 네. 조상이 너무 많다. 원앙을 품고 한을 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네.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앞장을 서요. 네. 그분들 다 풀어줘야 돼요. 물론 신내림 굿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조상님들을 풀면서 그게 코스예요. 단계 조상님부터 보내드릴 분들은 보내드리고 이제 조상신으로서 뇌를 풀려주고 앉으실 분들은 앉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내림 굿을 하기 전에 조상 그 단계예요. 그 지금 조상분들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? 그냥 원한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요. 뭐 미워한다기보다 저도 그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필 왜 내지? 왜 나한테? 우리 조상 밑에 자손들 형제들도 많고 네. 사촌들도 많고 왜 내지? 그건 저는 답을 못하겠어요. 왜? 나도 사촌들 많고 형제 많아요. 근데 왜 내가 무당이 돼요?
그냥 제가 저를 비유하자면 어느 그냥 저는 굴복이 되더라고요. 저는 제 가족 때문에 받았어요. 아. 내가 안 되면 내 가족한테 잘못될까봐. 보니 몸도 상태도 엉망일 겁니다. 네, 소원대가 없어요. 네, 어깨며 두통이며 눈앞도 가물가물, 눈곱도 잘 끼고 네. 미쳐 나갈 거예요. 죽고 싶을 거예요. 그 선생님 제가 지금 치매 증상이 있거든요. 치매요? 네. 네. 저는 그게 의학적으로는 치매라고 봐요. 아, 제가 아. 의학적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본인 병명을 치매로 내릴 수 있겠죠. 하지만 무속집에서 무당은 본인 상황 가지고는 치매 말 안 해요. 아... 다른 사람이면은 어 그래요. 어 본인 치매. 어 치매.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치매라고 안 봅니다. 그 닦아내면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감사하는 게 아니죠. 그게 안 좋은 거죠. 본인. 닦아내면 사라진다니까. 네.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든요. 지금 치매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본인 진짜 제가 뭐 이런 비유해서 본인이 저를 미워하고 할지 몰라도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. 저는 직설적입니다. 아, 예, 괜찮습니다. 본인 여기 꼬꼬끼 일부 주경이에요. 여기요? 예. 여기 꼬꼬꼬 막 뛰어다니죠. 이렇게 팔 흔들면서. 그 일부 직전이에요. 네. 그냥 제가 긴 말을 안 풀려고 표현을 그냥 쉽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한 거지 본인 보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렇게 될 수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래 알아보고 저래 알아보고 가도 본인이 궁금한 게 우리 신랑이 앞으로 일이 풀릴까요? 내가 이렇게 몸이 좀 편해져갖고 무슨 일을 할까요?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네. 네? 네. 그냥 본인은 우당집에 가서 뇌를 맞춰봐라, 내 증상을 맞춰봐라가 아니라 본인 입으로 먼저 선생님 제가 이랬습니다. 살려주세요. 도와주세요. 아 저기 저랑 맞는 선생님 집 가서 그렇죠. 그 찾기가 참 힘들 겁니다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인간의 인연보다 이 신의 제자, 신의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. 근데 제가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하루빨리 조상님들 제대로 푸시고 네. 조상님들 푸시고 나면 이 길 아마 가야 될 겁니다. 조상님들 푸시고 나면 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아니요. 네. 이렇게 본인 치매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져요. 아. 하지만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는 있어요. 아. 하지만 지금보다는 머리가 좀 더 맑아져요. 네. 아시겠죠? 네. 네. 왜? 이제는 본인 도와주고 불러주러 온 신명만 있으니까. 네. 아시겠죠? 네. 근데 본인 이기는 누군지 모르잖아. 맞죠? 두분 봤는데. 네. 그러니까 본인 눈으로 보고 뭐 이랬지. 네. 입으로 나왔어요. 아니요, 그건. 안 나왔잖아요. 맞지? 예. 네. 그런 거는 신 내림 때 다 나와요. 고달 때. 그래 되면 정말 몸이 깃털처럼 날아갈 듯이 날아지고 네.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네.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본인 몸 그거 한 거 없어질 거예요. 아, 아프고 이런 거예요? 몸 아픈 거, 네. 간지러운 거 없어질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진짜예요.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나아. 이래서 그 선생님이 진짜야 이런 걸 하는구나. 진짜.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진짜야 이러거든. 아, 그건 진짜예요. 아 예. 다 닦는 거. 모르겠어. 제가 본인한테 힘을 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게. 네.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원력이 작아서가 아니라. 네. 제가 너무 애동이다 보니 신의 법을 잘 모르고 네. 아직은 하다 보니 본인을 제가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. 네.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. 네. 그래서 조금은 마음은 안타깝지만 얼마든지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
점괘를 잘 뺐을 거 아니라 이래 보면 그냥 인간으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일반인들은 인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끌린다, 생각이 난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맞는 거예요. 그 선생하고 그렇게 하고 진단을 한번 잘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참 도와드릴 네. 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?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. 네? 이런 말씀하시는 거 너무 큰 도움이에요. 네, 제가 정말 뭐 해준 것도 없고 점사를 제대로 봐준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거 네. 오늘 내가 자식 기도 때 그래도 이 올려놓고 아 감사합니다. 기도라도 한 번은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. 아. 네 힘내야죠. 아. 지금 제 눈에는 본인이 이렇게 아까 말한 꼬꼬꼬 돌아다니는 것보다 네. 지금 표현, 지금 이런 기운보다 밝은 기운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느껴져요. 아. 자, 그 말 뜻은 본인이 점차점차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좋겠어요, 정말로. 아,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물론 제가 본인의 가정상, 금전상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누구 도움을 받든 돈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든 죄송합니다. 아, 돈 떠요? 그러니까 힘내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. 네. 제가 선생님 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. 눈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제 눈에요? 네.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. 약간 진짜 신기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거려서 깜짝 놀라서 눈을 좀 깜빡거렸거든요. 원래 눈이 신받기 전부터 제가 이런 이 눈빛이 호수처럼 맑았습니다. 아 진짜요? 아니, 농담이에요. 아, 빛이 저, 막. 예. 그냥... 저도 이렇게 눈이 네. 이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. 신받기 전에 정말 사람들이 네 눈빛이 왜 그러노 왜 그러노 했는데 네. 신을 받고 나서는 눈곱도 안 끼고 잘 네. 눈도 안 침침하고 눈이 항상 맑다고 했어요 사람들이. 아 정말요? 네. 아... 본인도 그래 될 수 있어요. 아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, 힘내세요. 저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한 번은 네. 내가 본인을 위해서 네.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힘내시고. 네. 네. 아휴, 마음이 진짜. 아, 제가 네. 뭐 잘 되겠죠, 뭐. 네. 제가 뭐 받을 거면은 뭐 어떻게든 상황이 그렇게 되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네. 네. 뭐 모든 걸 받아들이고, 네. 왜 하필 나야 하지 말고, 그러면 더 처져요, 사람이. 네. 왜 하필 나야라는 걸 받아들이면. 또 방법이 생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사장님! 네. 문 열어요. 문 살살 열어요. 안 그래 집주인 지금 이거 문 물리라고 그러는데.